안 민망할 수 있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. 아, 안 민망할 수가 있다고요? 네. 저 되게 자주 본 사람도 아니고 처음 본 사람인데? 처음 본 사람인데 대놓고 이렇게 봐도. 어떻게 안 민망하지? 처음 만났는데 너무 대면대면 하잖아요. 만났어. 대면대면. 소개팅이야. 첫 소개팅에서? 저는 처음 만난 사람한테 꼭 그거 물어보거든요. 본인이 닮았다고 얘기 들었던 것 중에 제일 내가 들었어도 이건 너무 멋지다 싶은 거 하나랑 제일 웃긴 거 하나. 제 닮은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? 예. 아, 뭐 어려운 것 같아서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. 뭐 예전에 저거 장나라 씨 닮았다는 얘기 좀 들어봤거든요. 있어요. 아, 있네요. 느낌 좀 보자. 얼굴을 보잖아요, 이게 계속. 그래서 볼 수밖에 없어. 제가 좀 웃겼던 건 뭐냐면은 들었던 거 중에 혹시 그거 아세요? 그 외국 카드 중에 그 트럼프에서 나오는 트럼프 킹 있죠? 킹 닮았죠? 킹도 있네. 무슨 이렇게 웃는 거야? 그렇죠. 눈을 떼지 않아서. 와 그래 계속 시선이 거기 꽂히게 되네. 거기다가 이제 김병옥 씨도 있고요. 정말 대견합니다. 아 진짜 있네요. 예 있어요. 많은 다양한 예 제가 그런 얘기를 좀 들었는데 아, 예. 이원희 씨는 예. 본인이 들었던 것 중에 야 이거는 너무 거죠. 멋있다 싶은 거 있으세요? 아, 멋있다. 오, 궁금해. 계속 보게 되죠. 하셔도 됩니다. 어 예. 마침부터 좀. 내가 웃었다 그러죠. 진짜요? 확실히 얼굴은 계속 보게 되네요. 굉장히 웃기는데 뭐 그렇게 또, 놀랄만한 거 많아요. 또 뭐 있어요? 보죠. 저는 근데 그것도 웃겨요. 사실 그분들한테 미안한 건데 난 살짝 웃긴 게보다 좋죠. 여성분을 많이 닮았다고. 아 유명하시죠? 굉장히 많아요 사실. 대표적인 분들이 아, 신세경 씨나 솔직히 그분들인데 이게 시대별로 나와요. 아 근데 확실히 신세경 씨 예전에 서태지 씨 뮤직비디오 나왔을 때 그때 포스터 느낌이 되게 닮았어요. 그러니까 이게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 반박할 이유가 너무 지금 우리 얘기하면서 네. 얼굴 엄청 많이 봤죠? 아 저거 진짜 고단수다. 오, 고단수죠. 닮았다는 얘기 그게 굉장히 서로 가까워지는 매개체가 딱 되네요. 그러니까 막 이렇게 웃으면서 아이 뭐예요? 막 뭐 이렇게 하면서도 또 웃으면서 오 닮았다 뭔가 아, 느낌이 있네. 대단하다 이거.